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미국장에서는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북미 쪽에서 괜찮은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소비가 좀 뒤따라줄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연준에서는 0.5%의 빅스텝을 인사를 0.5%의 빅스텝에 대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3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 나오는 이 지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가 또 변동성이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NS쇼핑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이후에 하림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식 가격안을 공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에서는 폴란드 임상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G2파워가 내일까지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G2파워라는 기업은 스마트 그리드 제조 업체인데 내일까지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되고 공모가는 16,400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